제가 저번에 K-7 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곳에 그 영상 보고 되게 재밌으셨다고 우리 크리스 리께서 재밌었다고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으신데. 근데 솔직히 제가 못 이길 건 알지만 효과도 제가 많이 발렸잖아요 솔직히. 뭐 더 이상 이럴 거 없습니다. 아, 오늘은 K7이가 아니고 오늘은 어떤 거냐면 뭐죠? 트라젝트. 자, 이건 약간 좀 K7이랑 무게 좀 살짝 좀 더 나가요. 화면상에서 안 보이지만 이게 언덕길이에요. 이미 한번 중립 한번 놔주시겠어요? 브레이크 떼고 중립을 떼고 가면 이대로 그냥 넘어가요. 이게 언덕길이에요. 네, 멈춰주세요. 방지턱 넘어서 뒷바퀴만 여기 뒤에 닿으면 끝나는 걸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좀 무식한 근데 훈련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상에서 이건 마랑님의 훈련법으로 벌써 방송이 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건 지금 미축구에서 해요. 아 그래요? 팀 티보라고 해서 유명한 큐비 코치가 이거 진짜 시켰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는 말이 없어요. 바로 해봐야 돼요. 자, 우리 심판님 계시고요. 탄력을 받을 수 없는 거리고요. 이기겠다는 거는 의미 없고 일단 제 자신을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 경륜 프로선수 K7 영상 보고 몸에서 마음에서 갑자기 와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밀고 싶다. 와 방댕이 보세요. 자, 도달했습니다. 아 여기서 얼굴 아 자, 오늘 집에 가자마자 스쿼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페널티를 더 받아서 비거리를 그냥 짧게 해주세요. 저도 타면 안 될까요? 아 타세요. 더 됐습니다. 여기에다 한 번 더 타서 도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앞이라서 미는 게 경사가 져가지고 눌려져서 이게 앞뒤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 좋아. 어 미나요? 파이팅! 지구력 간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제 차례죠. 예. 자 저는 아까처럼 저는 이제 좀 짧게 주세요. 앞으로 좀 가주세요. 앞으로 쭉쭉 더 가세요. 자 이거고 또 타십니까? 잠깐만. 자 제 주변에 좀 적이 많아요. 고! 지구력 버텨내.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 아닙니다. 제 자신을 이긴 거기 때문에. 마랑님을 이긴 거예요.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바. 네 로바 감사합니다.